길다면 또 길게 느껴졌던 시간들인데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뜻깊고 정말 의미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. 나 네. 조금 설레일라고 해요. 왜요? 왜요? 우리 렉재기들과 1주년이잖아요. 무슨 말이야? 아니 근데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는데 1년 만났다 그러면 정말 오래 만난 거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또 결혼할 사람이랑 만난 거 1년 만난 거면 되게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. 그런 거죠. 우리가 계속 앞으로 쭉쭉 가고 나니까. 그러니까 우리는 짧다고 느낄게요. 알았죠 여러분? 더 오래 시간이 결혼할 사이니까요. 확실하세요? 와 그럼 민준이 아직 연애 단계라서 네. 우리는 결혼하고 싶은데 약간 좀 저쪽이 연애 단계야. 그래요? 빨리 청혼을 보여주세요. 확신을 보여주세요. 당연해요. 그거는 집착력 아니에요. 아무튼 여러분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곳, 새로운 모습 또 재밌게 저희들끼리 많이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이랑 테디 오빠나 주위 사람들, 양갱 오빠나 사장님이나 다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정말 없었을 텐데 저희가 항상 그거 알고 많이 많이 다 보답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아이고 그냥 놀자 한번 하죠. 놀자 한번 합시다. 놀자. 자 21 놀자.